원래는 직장이 그냥 회사원, 일반 회사원을 하다가 취미로 사실 시작을 했어요. 자전거가 무릎에 되게 피해 많이 안 주는 그런 운동으로 알려져 있잖아요. 무릎이 되게 안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. 무릎도 보강할 겸 자전거를 타자, 근력도 좀 기르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자전거가 이제 너무 재밌어지기 시작한 거죠. 안녕하세요. 저는 제시카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제 원래 이름은 박정원이고요. 지금 현재 왓츠레이싱 팀 소속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원더사이클 스튜디오라는 여성 전용 놀아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한국에는 여기가 첫 번째. 네, 이런 미국에서 사실 태어났어요.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미국에서 이제 대학원 다니실 때 엄마랑 결혼하셔가지고 가셔가지고 제가 미국에서 났거든요. 그래서 제시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. 취미로 사실 시작을 했어요. 그때 제가 스노우보드를 한 10년 넘게 탔는데 무릎이 되게 안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무릎도 보강할 겸 자전거가 무릎에 되게 피해 많이 안 주는 그런 운동으로 알려져 있잖아요. 그리고 또 보강하려면 자전거 많이 타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겨울에만 스노우보드를 타다 보니까 비시즌에 할 게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자전거를 타자, 근력도 좀 기르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자전거가 이제 너무 재밌어지기 시작한 거죠. 그래서 스노우보드를 점점 좀 멀리 했어요. 그리고 자전거 지금 올해가 한 8년 정도? 레이싱 팀으로 이제 전문적으로 타기 시작한 거는 한 4년 정도? 정말 자전거 못 탔어요. 저도 이제 조금씩 친구들하고 타다가 이제 동호회라는 걸 들어갔어요. 근데 도싸라는 이제 커뮤니티가 있어서 거기를 친구 따라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가 너무 못하니까 지인분들이 계속 챙겨주시고 그 정도였어요. 그러다가 원래부터 실력이 있었던 케이스가 아니고 저는 정말 말 그대로 노력으로 된 케이스. 정말 좋은 코치님을 만나고 정말 좋은 팀을 만나서 다 잘 배워서 성장한 것 같아요. 토요일, 일요일 이렇게 정모라는 걸 해서 토요일, 일요일날 하는데 코스도 거의 비슷해요. 자주 가는 코스를 계속 같은 사람들이서 이제 모여서 가는데 그냥 만날 때마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똑같은 사람은 똑같이 맨날 보고 똑같은 얘기를 해도 자전거라는 공통된 주제가 있어버리니까 이걸로 하루가 가는지 모르게 하면 그 하루가 벌써 다 가요. 저는 대회 나가면 완주가 목표였는데 완주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.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막 중간에 그냥 중독 포기하고 그 정도로 멘탈도 약하고 체력도 약하고 실력도 안 되고 정우람 코치님한테 트레이닝이라는 걸 이제 제대로 받기 시작하면서 실력이 늘었던 것 같아요. 그 전에 그냥 동호회 활동만 할 때는 그냥 사람들이랑 재밌게 놀고 타고 즐기고 하는 정도였는데 본격적으로 내 실력이 어디인지부터 측정을 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훈련은 처음 해봤기 때문에 우람 코치님이 제일 저한테는 이렇게 인도어로 트레이닝을 하면은 그 워크아웃을 주세요. 오늘 해야 될 것들. 제가 매번 실패하던 거를 성공을 했을 때가 저는 그때가 제일 희열감이 느꼈던 것 작년에 설악 메리콘도에서 제가 1등으로 입상을 했고 그다음에 MCT라는 또 대회가 또 따로 있어요. 일반인 분들은 뭐 그랑폰도나 메리오폰도 원데이 레이스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MCT는 일반인 분들은 못 하고요.
제 레이싱 팀으로 소속된 사람들만 뛸 수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2월, 3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한 달에 한 번씩 그 대회들이 열려요. MCT 대회가 그러니까 각지에서 열리는데 뭐 나주 MCT, 양양 MCT 이런 식으로 열리는데 양양 MCT에서 1등 했던 거 MCT가 되게 저한테는 큰 의미인 게 여성으로 뛰시는 MC터분이 거의 없어요. 다 합쳐도 한 15명, 20명 내외일 거예요. 나머지는 다 남자분들. 그럼 남녀가 한 명 뛰어서 1등을 하신 거예요? 네. 그러니까 남자 카테고리가 따로 있고요. 여자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. 이제 여성 카테고리에서 1등. 제시카 1등이야. 제시카 1등 1등! 제시카 1등! 저는 자부심은 있어요. 그 MCT라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대회는 최상급 동호인들이 모여서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만큼 그래서 여성 비율이 적은 거고 그 남자들하고 같이 대회를 뛰잖아요. 그렇게 최상급 남자들을 따라다니고 경쟁을 하려면 실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신감도 있고 자부심도 느끼고. 원래는 직장이 그냥 회사원, 일반 회사원을 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저는 이제 영어 쪽 일이 아무래도 제 시간 쓰기도 편하고 또 자전거랑 이제 취미생활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시간 소요가 많이 되잖아요. 아시겠지만 한 번 나가면 뭐 한두 시간은 그냥 가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번역이랑 통역이랑 이런 일 하면서 과외도 하고 제 시간을 조금 더 할애를 하고 싶어서 그런 일을 하다가 올해에 여기를 이제 오픈을 하게 됐죠. 되게 여성분들이 고민이 많은 게 처음 자전거를 접했는데 어디서 배워야 될지 모르겠다. 그리고 동호회를 나가고 싶은데 자기가 실력이 안 되니까 너무 부담스럽다. 그래서 같이 못할 것 같다. 남자분들이 아무래도 가르쳐주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부담스러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 탈 사람을 구하는데 여자분들끼리 좀 타고 싶은 거죠. 그렇게 해서 같이 탈 사람 구합니다 뭐 이런 글도 올라오고 하는 거 보면서 아 되게 여성들에 대한 니즈가 되게 많은데 우리나라는 지금은 그런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. 뭐 저는 또 취미로 시작을 했고 저도 그 과정을 다 겪어왔으니까 아 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죠. 일단은 지금 여기 센터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싶어요. 여기 지금 회원분들이 한 거의 20명 가까이 되시는데 이분들을 데리고 이제 커뮤니티를 작게 만들어서 여기서 조금씩 더 발전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